일단 TV에다가는 HDMI 선이랑 내 USB 선을 꼽아요. 꼽고 난 뒤에는 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네, 일단 1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해리포터를 전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재생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가끔씩 게임과 관련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과 관련된 기기 리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화면을 녹화를 하고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조금 불편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특히 이 핸드폰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 이 화면을 같이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폰에 자체적으로 있는 그 녹화 기능, 그 녹화 기능이랑 제가 말하는 거랑 싱크를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한번 해결해보고자 네, 이것저것 물건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보이는 네, 여기 뒤에 네, 크로마키를 따가지고 제 여기 모양만 네, 모양만 따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보들을 조금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 핸드폰 화면을 TV 같은데 쏘면서 뭐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캡처보드 같은데 통해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캡처보드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TV로 쏠 수 있는 네, 이 선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선이 어떤 거냐면 이 제품이거든요. 일단 별 생각 없이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맥도도 제품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 라이트닝 케이블을 TV나 아니면 모니터에 HDMI 선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선입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네, 줄 퀄리티죠. 네, 줄이 꼬임이 없는 그런 줄입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스트랩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네, 4K로 네, 출력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화면을 4K TV로 제가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HDMI 선을 통해서 녹화를 한다라고 하면 네, 4K 녹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 생생한 그 화면을 전달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 매우 편해요. 그냥 연결하고 이 USB 전원, 이 전원도 연결을 하고 라이트닝 케이블로 아이폰에 딱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동작을 합니다. 미러링이 화면을 지연 없이 송출이 가능한 네, 그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을 하려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핸드폰을 큰 화면으로 큰 TV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선 크롬캐스트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폰이 미러링이 안 돼가지고 그게 되게 아쉽잖아요. 근데 이 선만 있으면 소리랑 화면을 4K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는데 문제없이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큰 화면으로 좀 보고 싶다 뭐 다 같이 여러 사람들 있고 가족들끼리 있을 때 그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역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영화를 한번 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즐겨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카트라이더. 그래서 카트라이더를 한 게임 한번 돌려보면서 어떤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V에다가는 HDMI 선이랑 네, USB 선을 꼽아요. 꼽고 난 뒤에는 이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을 연결하기 전에는 네, 이렇게 TV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은 뭐 그냥 연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이걸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 이지캐스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은 뒤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연결시키게 되면 네, 펌웨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1회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역시 넷플릭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도록 할게요. 평소 세로 화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영상 재생을 하게 되면 그때 가로 화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리게 되면 설국열차를 한번 켜볼까요? 제가 이거 일부러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네, 일단 1탄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가로로 되면서
제가 테스트했었을 때 넷플릭스가 재생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넷플릭스가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해리포터를 전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재생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따로 확인을 해보고 뭐 댓글이나 아니면 나중에 컨텐츠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도 해봤는데 유튜브도 재생이 안 돼요. 이거 왠지 라이선스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영상 보는 거는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전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 재생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설치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영상이 일단 재생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페이퍼 리뷰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영상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네, 재생이 생각보다 잘 되죠, 이런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테스트 해본 거는 게임을 해봐가지고 일단은 뭐 영상 재생만 되면 네, 이 정도로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웨이브 같은 경우는 네, 재생이 잘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끊기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기다리다 보면 네, 그런 싱크가 맞춰진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식으로 재생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안 끊기죠. 네, 요렇게 해가지고 네, 보시는 거는 크게 문제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자랑스럽게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동작되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준비된 리뷰가 아니라 리얼 리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요즘 즐겨하는 게임 네, 카트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은 어찌됐든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네, 다음은 제가 게임 네, 카트라이더 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이런 플레이하는 화면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맥도도 케이블을 통해서 TV에다가 송출을 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살짝 끊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다 같이 보면서 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네,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요즘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게임을 그렇게 즐겨 하진 않는데 이 어렸을 때 했던 네 그런 약간 향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말하면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되게 신기하네요. 이거 지금 게임 하나 하니까 막 계속 부딪히고 난리가 나요 지금. 오. 이렇게 하고. 네, 혹시 카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친구 추가 해가지고 네, 저랑 같이 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 계정은 네, 댕댕이 버장입니다. 댕댕이 버장. 오, 어려워. 네, 이렇게 네, 게임을 끝냈습니다. 보통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는 화면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즐기는 맛이나 아니면 같이 보는 맛이 없는데 이렇게 TV로 출력을 해가지고 하면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거나 나중에 캡처보드가 생기게 되면 네, 그렇게 통해가지고 이 케이블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좀 더 이런 스마트폰 기기에 있는 화면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리뷰 자체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많이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험 삼아 이렇게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혹시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이 컨텐츠를 한번 다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리뷰 한번 진행을 해봤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다음에 호기심이 좀 생기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